유물단지 같지만 지연 씨는 제일 든든한 맞다리다. 지연이가 안 왔으면 아무것도 못했지. 그래갖고 재활하는 거 지금 지가 아빠 밑에서 다 도와주고 진짜 화장실도 지연이 아빠 못 갔어. 오른쪽에 와서 앉아있으면 쓰러지고 앉아있으면 쓰러지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거 내가 해야 하는데 우리 딸이 또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또 했지. 그래도 지가 아빠는 아주 그냥 끔찍이 여겨갖고 아유 말도 마요. 진짜 지가 아빠라면 그냥 배를 와가지고 이제 막 했잖아. 하고 났는데 이제 그게 좀 힘을 요령이 없고 막 우리 힘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막 힘을 쓰지 마. 그게 야가 몇 번 나가더니 1년인가 2년 있다가 손목 여기가 아프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왜 아프냐 이게 힘을 못 주는 거야.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아니 직업이 뭔데 그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쓰면은 팔 이걸 많이 쓰면 그게 걸린다 하더만. 그래갖고 터널 증후군 수술을 했잖아 또. 해가지고 한지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어. 한 달 정도 됐을까? 또 지연이 아빠가 배를 나갔는데 근데 지연이가 아빠 혼자 어떻게 나가냐고 또 지가 또 따라 나가는데 아유 그때 진짜 안 좋더라고. 딸의 꿈을 빼앗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 늘 마음 한켠이 짠한 엄마. 그러나 지연 씨는 꿈을 버렸다 생각하지 않는다. 연극 배우로 성공하고픈 꿈 대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는 중이다. 재경아 다 놔서 이거 놔줘. 이거 저거. 아, 제 막내 동생이에요. 저랑 띠동갑. 막내 동생이 주말에는 학교 안 가니까는 이렇게 바쁜 도와줘요. 또 새로운 꿈이 지연 씨에겐 훨씬 더 소중하고 간절하기에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모님 곁을 지키기로 한 그때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.